여러분 안녕하세요. 매일 긍정입니다.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떨 때 받으시나요? 바쁜 현대인들은 빡빡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 증후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. 저 또한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스트레스는 인간이 적응해야 할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.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스트레스를 대하는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.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고방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람에게 스트레스란 어떤 의미일까요?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릅니다.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자체도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.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적응 메커니즘을 작동합니다.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돌파구를 찾습니다. 또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. 이런 태도가 습관이 돼 있는 긍정적인 사람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따라서 사소한 질병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긍정적 스트레스가 존재할까요? 스트레스를 삶의 일부분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스트레스가 주는 긴장감을 활력의 한 요인으로 생각하며 스트레스가 주는 긴장감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. 어떤 중압감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. 스트레스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요.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의 원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눈앞에 놓인 어려움을 어떻게 규정하고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고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힘들 때면 무작정 몸을 움직였습니다. 밖에 나가서 운동화를 신고 걷고 걷고 또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는데요.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느긋해지라고 합니다.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생리적 자극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면 스트레스로 인한 자극을 줄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또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입니다. 스트레스 재정의하기. 두통을 일으키는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당신만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 봅시다.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언짢은 일도 늘 그렇게 재해석합니다. 받아들이는 방식만 바꿔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기 자비를 많이 행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.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삶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.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를 이겨봅시다.